안녕하세요. 바다도시 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의류 건조기를 구매했습니다. 와! 네, 제가 구매한 건조기는요, 2020년형 LG 트롬 스팀 건조기고요. 모델명은 RH16VTS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대신 온라인 전용 모델 상품은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건조 선반은 따로 없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단점부터. 자, 이제부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건조기가 스타일러의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요. LG 트롬 스팀 건조기에는 3가지의 리프레시 기능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웃도어 리프레쉬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를 사용하면 아웃도어 의류의 저하된 발수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요. 네 번째로 스팀 살균 코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를 사용하면 유해 세균이 99% 제거가 되고 집먼지는 100% 제거가 된다고 해요. 이 건조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 건조기에는 자동 콘덴서 세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업그레이드된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가 내재되어 있어서 기존과 대비하여 전기료를 더 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단점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건조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